여야가 어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 재표결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표결 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민주당이 여당의 표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.